뭔데? 장학금이라도 받으면 모를까? 장학금? 짝퉁의 생명은 말이야,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느냐 하는데 달려있어. 생각을 해봐. 어? 안 똑같은 짝퉁을 왜 사있겠니? 너라면 사있겠니? 너, 저 밖에 미싱하시는 누님들 말이다. 응? 16년 동안 한결같이 일만 파신 분들이야. 저 누님들이라고 생각이 없겠니? 디자인을 모르겠어? 내가 요새 신경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? 응? 어?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. 이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깊은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냥 똑같이만 만들란 말이야, 똑같이. 얘 봐라, 응? 싫어? 짝퉁을 만드는 게 패션의 메카에서 꿈을 펼치는 건가요? 왜? 그럴 거면 패션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왜 뽑나요? 그건 광고잖아, 광고. 광고 몰라? 그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. 한 번만 더 이러면 네 월급에서 이 자재비랑 원단값이랑 다뺄 거야. 어? 나가, 나가, 나가! 아, 조그만 게 진짜. 비밀이지. 아니 어디서 건진겨? 깔아놓은 게좀 있잖아. 저, 나한테 넘겨라. 응? 뭐? 나한테 디자이너 넘기면은 내가 너 응, 황사장비 딱 해줄게. 내가 약 먹었어. 에이 그럼 나도 아니야. 이 바닥에 옷장사가 한둘이야. 간다. 아니 저, 저기 8대2. 어때요? 야 뭐야? 돈은 내가 다 되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7대 3. 선불 3천에 6대 4. 왜? 싫음 말고? 잠깐. 이자까지 딱 맞게 갖고 왔구만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그래.